안녕하세요. 해성문화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가르치는 학원타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벌써 챕터 9네요. 6, 8 혼합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합 문제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모르겠다, 이걸 했는데 모르겠다, 그럼 어쩐다고요? 앞으로 가서 반복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소년은 can practice, 연습할 수 있다. Playing the piano, 피아노 치는 것을 for 5 hours, 5시간 동안. 투명사로 시작했네요. 투명사로 시작했으면 해석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것은. 자, 데려가는 것은 아픈 사람들을 어디 어디까지? To the hospital, 병원까지 as difficult, 어렵다. 비동사는 비동사 앞에서 끊는다.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네요. 해석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뭐뭐? 해라. 데려가라, 아픈 사람들을 to the hospital, 병원에 slowly, 천천히. 4번 갑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in America, 미국에 있는 buy, 산다. 사준다 이래도 돼요. 산다. 약간의 장난감을 주기 위하여 이 present, 동사로서 주다, 명사로서 선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Their neighbors, 그들의 이웃들에게. 자, 4번 해석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lot of parents, 많은 부모님들은 in America, 미국에 있는 buy, 산다, some toys, 약간의 장난감을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만만하기 위하여, 주기 위하여 그들의 이웃들에게. 5번입니다. Don't로 시작했네요. Don't. 해석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는 게인가? 해석. 만만하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내 가, 내 가. 공부할 것을, 수학을 날마다. 나는 영어 공부할 거야. 수학은 싫어. 6번 갑니다. All the children, 모든 아이들. 여러분, have to 무슨 뜻이죠? 조동사,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동의 한번 말해볼까요? 동의요? 그렇죠. must, should요. 자, 조동사 해석을 할 때 조동사는 뒤에 나오는 동사까지 함께 세트로 해석을 한다고 했죠? have to wear, 입어야만 합니다. helmet, helmet을.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their health, 그들의 머리를. 7번 갑니다. study,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네요. 해라! 영어 공부. 너의 younger sister, 너의 어린 누이와 in the living room, 거실에서 for 5 hours, 5시간. 8번으로 갑니다. ing으로 시작했네요. ing랑 투부정사로 시작할 때 해석하는 방법. 뭐뭐 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은? 영어를 전면구 끊어야 되겠죠? 너의 누이와 5시간 동안 is good. 좋다. 투부정사. 아, let. 무슨 뜻? 시키다. have, get. 뒤에 사람 나오면 시키다. 투부정사로 시작했다. 해서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것은? 시키는 것은? 우리가 나가도록 밤에 is necessary. 필요하다. 10번 갑니다. ing로 시작했죠? 공부하는 것은 textbook. 교과서를 three times a day. 아직도 몰라. three times a day를. 어? 알아야 되겠죠. 3번 하루에 is necessary. 필요하다. 11번 갑니다. 11번 뭘로 시작했습니까?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사람 사물. 가르쳐라 우리에게 영어를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투명사 만마하기 위하여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하여. ing로 시작했습니다. 만마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영어를 이틀마다 만든다. 선생님을 피곤하게. 13번 갑니다. 많은 애국 소년들은 came to Korea, came, 왔다 to Korea, 한국으로. 이때 나오는 투부정사.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하기 위하여, 만나기 위하여 그 유명한 액터, 배우를. 여러분이 해야 될, 뭐 해야 된다? 그렇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단어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멈춰놓고 해야 됩니다. 페이지 수는 항상 이걸 보고 찾으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거요. 이거 보고 페이지 수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스스로 써보거나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학생들한테 반드시 해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째요? 답안지 갖고 채점을 하거나 또는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했다면 채점을 해주시고, 아, 틀린 거 있다.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로 시작한 게 틀렸다. 또는 조동사가 틀렸다. 그러면 조동사 가서 연습하고, 왕래발작동사 뒤에 투부정사 틀렸다. 그러면 왕래발작동사로 가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갑니다. 아, 참고로 어머님들 해보세요. 어머님들 충분히 합니다. 어머님들이 학창시절에 영어 단어만 조금만 암기하셨다면, 어머님들이 이거 해가지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구문독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납니다. 자, 1번 갑니다. 아, 자, 해부 뒤에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네. 먹을 것이 남았네. 그럼 무슨 뜻이라고? 먹다.
먹는 것은 사과를 아침에 만든다. 사람들을 healthy, 건강하게.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죠. Keep a diary, 일기를 쓰나 이런 뜻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일기를 써라죠. 명령문이니까. In English, 영어로 every 2 days, 이틀마다 쓰기 위하여, 투부정사 뭐뭐하기 위하여, 쓰기 위하여 영어를 잘. Killing, 죽이는 것은 동물을 in the forest요. 숲에서, 숲에 있는, 둘 다 되네요. For good, 음식을 위하여 is not good. 좋지. 사망합니다. To be. To be를 시작했네요. 되는 것은 영어 선생님이 maybe very difficult요. maybe 했죠? 뭐뭐일지도 모른다. 매우 어려울지도 모른다. In Korea. 한국에서. 사방갑니다. ing로 시작했네요. 만드는 것은. 이거 지각동사, 사역동사 뒤에 나왔네. 지각동사, 사역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 해석하는 방법. 을, 이 아니라 늘, 그, 이, 가로 해석한다. 자, 여기서 다시 합니다. 만드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공부하도록 수학을 행복하게 해야. need,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돈이. 6번. 나의 완벽한 아내는 좋아합니다. 뭘? 끓이는 것을. 뭘? 약간의 계란을. 투명사. 주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하여. 그 가난한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죠? 길 위에 아니면 길 위에 있는.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길 위에 있는. 기대하는 것은. 내가 나가는 것을 밤에 그와 can be possible. 이게 한 단어라고 그랬죠? 조동사는 조동사 뒤에 거. 비동사는 비동사 뒤에 거, 뒤에 것과 함께 해석을 해야 되니까. 가능할 수 있다. meaning 만나는 것은 잘생긴 배우를 in 서울에서 is not difficult. 어렵지 않다. 자, 암기하는 것은 투명사로 시작했죠. grammar rule 문법 규칙을 is very important. 중요하다. 근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법 몰라도 얼마든지 해석 가능합니다.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네. 암기해라. 문법 규칙을 every 3 days 3일마다 투부정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하여 Don't allow. Allow 무슨 뜻? 하락하다. 하락하지 마라. 그 아이가 라인은 두 가지 뜻이 있죠. 눕다 거짓말하다. 당연히 바닥 위에서 거짓말할까 눕까? 당연히 눕겠죠. 하락하지 마라. 그 소년이 눕는 것을 바닥 위에. My teacher. 나의 선생님은 May의 두 가지 뜻. 1번. 뭔 말지도 모른다. 2번. 뭐뭐 해도 좋다. 1번 뜻을 더 많이 쓰인 것 같아요. 원할지도 모른다. 그들이 공부하는 것을 영어를 이틀마다. 자, 지금 우리는 페이지 57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낭낭한 이 남자는 PT 봉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